사람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 다섯 작품 중에서 황규백 작품을 제일 추천합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이런 거는 다 응찰이 다 있잖아요, 지금. 유충목, 감성빈, 노은님, 문영, 문영대 노은님 그렇다 쳐도. 웬만해서 저는 황규백 작품 삽니다, 이런 작품. 왜냐, 황교의 작품 유체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작품 구하기도 어렵고, 황교의 매주 틴트의 대가시죠. 판화의 대가시인데 지금 유화가 300에 나왔다는 거는 빨리 응찰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4개 작품보다 이 작품, 황교의 작품이 낫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트 딜러가. 황교의 작품, 이 작품 저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영태 노원님은 다 아시잖아요. 넘어갈게요. 쭉, 그냥 넘어갑니다. 김덕기, 이런 그림 구입하셔야죠. 저가요, 저가. 4,5,5, 260. 행복한 우리 집 아닙니까? 예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눈부시 햇살에서. 리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출신의 김덕기 화가 유튜브에서 찾아오시면 나와요, 유럽에서. 이런 작품, 이런 작품 구입하셔야지, 이런 작품. 미리 축하드립니다. 500에 낙찰 받으시면.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런 작품. 서귀포 이활용 미술관 가보시면, 작품. 사이즈는 작지만, 원화, 원본입니다. 원화에다가 500만 원 응찰했어. 1회. 낙찰 받으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이활용 원화 낙찰 받으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이런 그림 괜찮네요. 도성욱 작품. 와, 200이야? 와, 왜 이리 저까지? 오, 이런 그림 구입하십시오. 비치화가 도성욱 선생님 작가이신 비치화가이신 도성욱 선생님 작품 구입하실 분, 이런 작품 200만 원. 와, 싸다, 싸. 와, 200 이런 원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됩니다. 이런 작품 아주 멋지네요. 저 계속 보고 있네요. 도성욱 선생님 작품 추천합니다. 이용세 작품 역시 유명하죠. 이런 작품 멋지네. 김태한 장리수. 야, 이런 작품 축하드립니다. 박영 선생님, 박영 선생님의 미술 작품, 미술관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그림이죠. 오성윤 작품, 이 작품들 추천드립니다. 아, 평화로운 마을이네요. 이 동물의 풍경이. 오, 김기찬 작품 나왔네요. 이런 작품 구입하세요. 봅시다. 사후 작지만 아주 평화로운 우리 시골 이동훈의 미술상도 있지 않나? 이동훈의 미술상도 있지 않나? 윤희동 작품 나 이용세 작품 나 있고요. 이로써 9월 19일 위클 온라인 작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들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